코끼리 다리예요? 거기도 봐, 내 팔보다 길어. 진짜? 언니 팔만해, 팔만해. 우와. 이게 몇 인분이에요? 한 12분까지 드세요. 이게 뽀르케타라고 네. 이태리의 가정식 그 돼지구이 있잖아요. 통 돼지구이. 돼지예요? 손질된 돼지 옆구리살에 소금, 후추, 마늘과 로즈마리로 시즈닝. 롤링 후 실로 단단히 묶어 고정한 다음 예열된 오븐에 넣으면 완성. 400도의 높은 열로 껍질을 먼저 바삭하게 익히는 것이 포인트. 낮은 불에 잡아주는 낮은 불 안 빠지게. 네, 수분을 맞아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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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! 살아 있어 육즙이. 와! 말려있네, 말려있네. 진짜 롤케이크 같아, 롤케이크. 와! 이거 플레이트 있는데 핫플레이트. 아, 아 그래요? 네. 아 그럼 거기다 주세요. 그러니까. 열받는다. 와! 한 접시씩. 아 이렇게 뜨거운 접시에다 올려주시는구나. 와 진짜 이쁘다. 어, 그 지글지글지글. 어, 그 소리가 좋다. 와, 나 진짜 맛있어. 나 지금 흥분했어. 우와. 이렇게 들으라고요? 네, 맞아요. 우와! 와. 그림 나온다, 그림 나. 우와. 우와. 진짜 촉촉하다. 우와. 우와. 어떻게 촉촉하지? 진짜 맛있다. 돼지고기가 정말 그 겉에부터 이렇게 해서 육즙이 딱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고 그 향신료가 딱 적당히 사용이 된 것 같아. 와, 뭐예요? 사과하고요. 드라이 크랜베리 있잖아요. 시나몬하고 레몬 주스하고 우와. 화이트 와인에 오랫동안 졸여갖고 우와. 돼지고기랑 원래 크랜베리랑 궁합하는. 네. 네. 그럼 찍어 먹어볼까? 유나, 와. 같이 먹을 수 있나? 와. 소스 올라가니까 다른 맛이야. 새콤달콤해. 더 새콤달콤하지? 너무 맛있다. 너무 쫄깃쫄깃하고 양념 진짜 짱이다, 소스가. 돌돌 말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이 제일 윗부분은 약간 상큼하네. 상큼하지? 닭가슴살처럼 약간 퍽퍽함이 있고 그 중간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 안에도 향신료 때문에 약간 양념이 돼 있는 느낌이고 뭔가 3종 세트처럼 하나를 먹는데 그 돼지고기의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기가 막히네.